오늘이 9주차니까요. 9, 10, 11, 12, 13, 14. 예. 오늘 끝나면 5번 정도 강의가 이제 더 진행될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근대로 넘어갑니다. 예. 바로크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가 이제 과도적인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5주, 5주, 내지 6주까지 해서 6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학 시간에 다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바로크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어떤 장르인지 그것을 근데 소설의 흐름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동키호테를 다루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는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이런 작품, 그다음에 이제 1800년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작품들 한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고. 그러니까 1800년 초반, 그다음에 이제 1800년 초반 이때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광기, 어떤 이성적인 이런 세계보다는 인간의 이런 광기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예술의 이런 분야가 낭만주의인데, 그 낭만주의가 왜 등장을 했고 이런 작품들의 세계는 무엇이고 이런. 19세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이르러서는 근대 소설의 백미라고 하는 리얼리즘 시대의 소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들어와서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20세기에 이제 우리가 전에 반연극 이런 작품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작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카프카의 이런 소설들, 시간이 여유가 안 된다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타임스의 대표적인 이런 소설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예를 들면 장미의 이름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크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제 이 바로크,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역사 부분을 할 때 중세가 끝나는 시점을 1500년 무렵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이런 근대는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시도되는 이런 시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시도가 프랑스 혁명이었고, 경제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이런 맥락에서 산업 혁명이 공장제 생산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이런 산업 혁명이 이제 1750년 무렵에 영국, 프랑스 같은 데 좀 선진국이었던 이런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철학에서도 이전의 이런 철학과는 다른 이런 칸트의 철학들이 그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도 이제 새로운 문학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모던 타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대를 모던 타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근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이제 그 사회가 새로운 사회라 해서 근대인데, 그런 새로운 문학이라는 이런 새로운 예술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모던이라는 개념을 써서 모던이즘에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던이즘의 출발점에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800년부터 이제 쭉 근대 사회가 이어집니다. 근대 사회의 핵심은 공장제 생산입니다. 부의 근원, 부가가치의 근원이 공장에서 산업사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여기서 이제 이것이 부의 근원이 됐던 이런 사회가 근대 사회였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 물론 지금도 공장이 부의 근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떤 부의 근원이 되는 이런 분야가 공장제 생산보다는
정보통신 이런 쪽에 빌 게이츠 같은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가상 세계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의식들이 그 이전에 근대 사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간 공간 감각과는 조금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에서 이제 중세 후기부터 이렇게 쭉 그 시계의 그런 초침 따라 이렇게 착착 기계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리 감각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가상 세계가 이제 근대 그 포스트 모던 타임스가 열리면서 가상 세계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저도 대학 강의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이런 개념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는 근대 사회와는 좀 다르고 근대 이후에 오는 이런 시대다 해서 포스트 모던 타임스라는 이런 개념들을 씁니다. 그때 이제 포스트는 단순히 뭐 이후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무엇을 계승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무엇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런 근대 이후의 이런 이런 예술이다 해서 모던이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학기 초에 이번 그 강의 개설할 때 처음에 제가 약속드렸던 고대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시대까지 서양의 문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작품과 그다음 그 시대의 우리 사상, 문화 이런 것 통해서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크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크 예술 그 특징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런 엠마우스에서의 식사라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크 예술은 이 바로크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바루카라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거의 비슷한 나라니까 언어도 비슷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찌그러진 진주를 진주가 둥글둥글해야 이게 아름다운데 그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 이게 이제 둥그런 이것이 이제 고대에서 우리가 봤던 미의 그 균형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에 그 비트루비우스 인간 그 팔과 다리를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팔과 다리를 펼칠 때 그 인간의 그 이렇게 몸이 매우 완전한 온을 그릴 수 있다라는 비트루코드의 로마의 비트루비우스가 했던 이 말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그래서 르네상스 문화의 그 이 예술의 그 특징이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형의 그 기본적인 특징들이. 그런데 이제 이 한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난 1600년대 이제 되게 바로크는 1600년 뭐 역사의 그런 예술의 이런 사조가 딱 그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600년에서부터 1750년 이 사이 그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꼬여서 이상하다 했더니 제가 안경을 절단하고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1600년에서 대체적으로 1750년 사이의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르네상스는 이제 끝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에 반발하는 그 르네상스의 원칙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조화와 균형, 하모니를 중시하는 이런 조형의 원리,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 이제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이 이제 완전한 패턴을 형성하는 게 바로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크가 그 시대의 예술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바로크의 예술을 보려면 그 이전 르네상스와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그 예술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렇게 잘 갖추고 인간적인 이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 이 바로크 시기에는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뭔가 불안하고 예술이 이제 그 안정된 이런 형태보다는 불안정한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어떤 그 극적인 이런 변화,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 삶과 죽음이 이제 급속하게 이렇게 갈리는 이런 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기가 과도기, 그러니까 이제 근세에 해당하겠는데요. 1500년에서 1800년이 서양에서는 이제 근세에 해당하겠는데, 그 과도기입니다. 이제 그 서양의 역사에서는 그것을 과도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근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과도기의 시기는 이제 중세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이제 뒤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 이 시기에 30년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이 벌어졌고, 그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종교전쟁. 그 종교전쟁은 그 중세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이후에 새로 이제 그 등장하는 시민계급의 이런 종교, 이게 이제 개신교였습니다. 에반겔리움.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제 남쪽 지역은 카톨릭에 가깝고, 이제 루터가 독일의 북부 지역에서 그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 특히 이제 그쪽은 시민계급들이, 계층들이 먼저 탄생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중세 끝나갈 무렵에 시민계층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시민계층들이 농노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그 상공업 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 바다를 통해서 배에 물건을 싣고 유럽 북쪽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곳에 새로운 그 물건을 판매하는 루트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와 교양을 쌓은 새로운 신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로운 신분들은 자신들의 그 취향에 맞는 이런 개신교 쪽에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개신교의 그 기본이 기본적으로 그 시민계급을 위한 이런 종교였었고, 현세에서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직업을 어떤 신이 부여한, 하나님이 부여한 청직이라는 이런 개념을 써서 전에 그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베루프는 원래 신의 부름을 이렇게 받는 거, 신이 우리를 부르는 이런 걸 베루프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베루프라는 이런 그 직업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는, 신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직업을 신성시하는, 그래서 직업을 신성시하고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되고,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현세에서의 이런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이런 부는 아주 그 초기 시민계급의 그런 근면한 그런 성실함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로 교육을 받고 그런 긍정적인 이런 의미의 시민계급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크의 이런 문화는 시민계급의 이런 시민계급이 태동해가는 이런 사회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이런 싸움, 유럽에서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국가들과 북부 지역에 있는 이런 국가들과 사이에 30년에 걸친 이런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런 엄청난 그런 파악의 이런 사회였습니다. 사회 자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에서 이제 인간의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 이전 시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가 칼페 디엠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이 현세를 즐길 것을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 현세를 즐겨라라는 칼페 디엠이라는 이런 구호가 그때 그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 또 한편으로 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멘토 모리라는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이런 서로 그 대립적인 이런 구호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 예술 사조가 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에 이어서 질풍과 노도 같은 이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독일의 그 이 미술사학자 하인리시 벨플린이라는 이런 사람이 바로크 예술의 이런 특징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 앞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조금 작품들을 그림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탈리아의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카라바지오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개종. 이 그림이 그려졌던 때가 1601년입니다. 1601년, 그러니까 바로크가 막 시작하는 이 시대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대표적인 그 화가로 아까 우리가 이 앞시간에 봤던 아까 엠마우스의 식사를 그린 이제 그 화가이기도 한데 지금 이 그림은 그 제목이 사도 바울의 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이런 그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런 그 일대기 행적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기에 원래 이 그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 섬기지 않는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이 그 말씀에 따르면 그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한 로마의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유태인으로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섹 성경에서는 다마섹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듣고 그 너무나 그 놀라서 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너무나 놀라서 그 말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3일 동안 이렇게 눈이 멀었다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이제 그 성경 기독교에서는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죽음의 이런 상태로
라는 그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믿는 이런 상태를 삶의 이런 상태로 묘사를 하는데, 지금 이 그 사울이 말에서 그 떨어져서 이제 다시 바울로 소생하는, 부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삶으로 극적인 이런 변화의 순간들을 이 그림이 아주 잘 포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그 격렬한 이런 극적인 이런 변화, 삶과 죽음이 이렇게 그 우리가 아까 그 엠마우스의 식사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살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런 삶과 죽음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순간, 동적인 이런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카라바디오가 그린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그 위에 사도 바울의 개종과 비슷한 시기에 1599년에서 1600년 무렵에 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도 지금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시 사흘 후에 이제 바울로 다시 깨어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이런 순간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아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크 예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둠과 빛의 대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들이 지금 말에서 떨어지는 이런 순간, 아주 동적인, 역동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명암을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대조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어로 테네브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앞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플린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그 네 가지의 이런 형태, 어떤 무한에서 유한으로 이런 화면 전체에 이렇게 그림들이 다 담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인물의 외곽들과 배경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르네상스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마태를 부르신이라는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는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돈만 아는 그런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아주 그 수전노와 같은 이런 인물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이런 인물인데, 그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런 손가락, 이런 것들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이, 목숨이 깨어나지 않자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넣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 돈밖에 모르는 그 투정판에서 그 돈밖에 좀 다 저기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마태는 그걸 보지도 않고 돈밖에 모르는 이런 인물인데, 그런 마태가 그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좋은 훌륭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인물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어두움과 이런 밝은색 모습들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그림은
그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루벤스도 이제 이 시기에 대표적인 그런 화가인데 지금 그 플랑드르 지역이니까 지금 그 이제 프랑스 북쪽 그 다음에 벨기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루벤스란 화가인데 이 그림은 비너스와 아도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너스와 이 인물이 비너스죠. 비너스는 대표적인 여성의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 아도니스도 대표적인 미소년이죠. 대표적인 미소년이고 그래서 지금 이 그 여기가 아도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너스고요. 지금 뭐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까? 오늘 좀 더워서 옷을 속에서 스웨터를 입었더니 땀이 나서 좀 벗겠습니다. 뭐 하는 상황 같이 보입니까? 이 물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여기 이건 뭡니까? 네, 사냥을 가려고 사냥개죠. 그레이하운드 사냥개가 지금 그리고 이렇게 창을 들고 있어서 사냥을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냥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 비너스가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도니스는 이제 남자고 그래서 남자로서의 그런 자신의 할 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가는데 그 순간 그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여 밑에 이 비너스의 그 아들인 아모르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아모르가 있죠. 아모르는 사랑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아도니스에게 떠나지 말라고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때 그 이 인물의 그러니까 아도니스의 이런 상황 내면의 이런 심정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과 그 다음에 못 가게 붙잡을 때 이런 느끼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동적인 이런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선 구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비너스의 이 모습은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에 봤던 그 비너스의 탄생에서 봤던 그런 비너스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 그 비너스의 그런 순수함과는 달리 상당히 좀 야하다고나 할까요? 어떤 육감적인 이런 느낌들을 주는 그러면 이제 벌써 상당히 그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육감적이도 아니에요. 예? 별로 육감적이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이런 그림인데요. 십자가를 들어올린 이 그림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돌아가시게 만드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사성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동적인 이런 느낌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을 그 돌아가시게 만들려는 이런 그 박해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강인함 모습들 이런 헬스장에서 아주 수년 동안 단련한 것 같은 이런 그런 육체로 아주 그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돌아가시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표정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대조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잘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삼손의 눈을 멀게 한 그림이죠. 삼손. 삼손은 영어로는 샘슨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인물이죠. 삼손과 데릴라 이런 정서. 네. 네, 알죠? 그래서 그 삼손은 지금 삼손은 굉장한 그런 영웅이죠. 힘이 아주 굉장한 이런 영웅인데 우리가 전에 봤듯이 이런 영웅들에게는 꼭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그랬고 게르만 신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삼손도 이 머리를 자르면 그러니까 머리가 정상일 때는 아주 굉장한 힘을 쓸 수 있는 천하무적의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잘리면 그만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 사사기 16장에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꼭 묘하게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나 이런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삼손의 이런 그 단점을 알고 머리카락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 여기 데릴라입니다. 데릴라, 딜라일라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 데릴라가 이제 그 이 삼손의 이런 약점을 적군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적군들이 그 이런 창으로 눈을 찔러서 삼손이 눈이 멀게 되는 그러니까 천하의 영웅이 아주 그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런 극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극단적인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바로크의 건축 양식, 바로크의 예술적인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똑같은 다윗을 소재로 한 그림, 전에 이제 르네상스 얘기할 때 미켈란젤로가 개발했던 다윗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의 조각으로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재로 베르니니가 조각을 한 바로크 시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베르니니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설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바로크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예술가였습니다. 지금 똑같은 그 다윗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영어로는 데이비드죠. 데이비드의 이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는데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분한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팔등신의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래서 비례와 균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더 고대 클래식 시기에서 봤던 그런 리아제우 투사라는 이런 조각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지금 르네상스 시기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가 르네상스에 재탄생하는 이런 과정들을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베르니니가 만든 이 다윗상은 상당히 동적이죠. 아주 파워풀한 이런 그 힘껏 돌을 던진 다음에 이런 그 어떤 근육의 긴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입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힘껏 이렇게 던지는 그런 그 파토스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그 르네상스와 이 바로크의 어떤 분위기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에서도 역시 비슷한데요. 건축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건축으로는 이런 건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은 베르사유의 지금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런 이제 이 그 바로크 건축의 이런 특징을 어떤 외형만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하니까 어렵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그 시간적인 차이가 몇십 년 되지도 않은데 갑자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건축들을 만들 수는 없는데, 그래서 바로크 건축들도 기본적으로는 르네상스 건축에서 나오는 건데,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런 그 건축이 피렌체 성당입니다. 피렌체에 가면 이런 평평한 이런 평평한 이런, 네, 이것을 전에 바실리카라고 불렀죠. 그 위에 돔을 이렇게 얹어놓은, 그래서 이 돔은 이제 그 로마식의 그 기본적인 이런 형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의 건축의 그 양식들이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건축의 원형을 이제 따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바실리카의 이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비대와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 성당 보면. 그리고 그 정신이, 그 시대의 정신이 단순 소박함이었습니다. 건축을,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한다랄지 이러지 않고 일체의 이런 조각 밖에 이런 그 화려한 장식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기에 들어서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베르사유 궁정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 그 건물들을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고대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외적인 특징 외에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그 여기는 아마 그 수정의 방인가 수정의 호인가 그럴 겁니다. 저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번 가보고 그 뒤로는 못 가봤는데, 이 안에 사용했던 황금이 3톤에 이른다는 그런 서 있습니다. 3톤은 3,000kg이잖아요. 금 한 톤에 3g 정도인데 그것이 상당히 20몇만 원 하는데, 그 3,000kg을 이 속에 그걸 장식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이런 설이 있으니까 굉장한 이런, 왜 이제 이런 식의 건축을 짓게 되냐 하면, 이 시기에 당시 유럽의 이제 선진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이제 이런 데서는 근대 국가들이 특히 이제 여기 베르사유 궁정은 루이 왕조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이런 거소였었죠. 거주하는 궁정. 그래서 그 근대 절대주의 왕정의 그런 부, 권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실내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것은 어디에 있는 성당이냐면, 이것은 베니스에 있는 산타 마리아 성당입니다. 건물 자체가 지나치게 이런 화려한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처럼 이렇게 단순 소박함, 비리와 균형을 잘 갖춘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박한 이런 검소한 이런 이런 건축 양식이 아니라 지나치게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성당으로, 바로크 성당으로 봅니다. 독일에 가면 베를린의 샬로텐부르크라는 이런 그 성당이 있습니다. 궁정이 있습니다. 샬로텐부르크는 그 당시 그 이 프로이센의 그 황제였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자기 아내 샬롯에게 여름 별궁으로, 여름 별장으로 선물로 지어준 겁니다. 선물로 지어준 건데, 이런 그 넓게 퍼진 이런 형태들은 르네상스 시기의 이런 대표적인 이런 건축의 양식들인데, 그 위에 이런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이런 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과 밑에 이 부분들의 어떤 균형들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마치 그 지나치게 화려해짐으로써
균형들이 잘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진주가 찌그러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그 홀이 있습니다. 이런 방이 이거 뭘로 만든 것 같습니까? 호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박. 그래서 가운데 하나인 호박으로. 그래서 세계 8대 신비로 꼽히는 이런 호박으로 장식한 이런 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내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치, 화려, 과식, 과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의 대표적인 이런 양식입니다. 이게 그 중간에 그 이 안에 장식했던 호박 이것을 그 이 러시아 황제 피오트르 대제에게 그 선물을 해버려서 지금 독일에는 없다가 그래서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을 해서 다시 찾아왔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그 부분은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서사시와 소설 부분으로 이제 서사시가 어떻게 소설로 넘어가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학의 장르를 그 연극 극문학입니다. 극문학 그다음에 이제 서사시, 서정시 이렇게 그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극, 서사시, 서정시 뭐 그 이 차이는 부분 동일하기도 한데 이 연극과 서사시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연극도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관객에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서사시 이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소설이 되는데요. 소설도 역시 어떤 영웅의 사건들, 영웅이 겪는 이런 모험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그 차이점은 이 연극은 배우들이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서사시 나중에 이제 소설이 되는데 여기에는 화자가 있다는 거. 화자는 이야기꾼이죠. 스토리텔러. 화자가 등장을 해서 그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잘라서 몽타주 하듯이 이렇게 들려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정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의 어떤 기분, 내면의 이런 상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할 때 그 서가 그린다 이런 뜻이고요. 정 이것은 심리적인 내면의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내면의 어떤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그런 환희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서정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르의 흐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장르 고유의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쭉 1800년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런 장르들이 뒤섞인다랄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시향의 전통이 명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연극 속에 아니면 소설 속에 시가 들어간다랄지 이런 것들은 불합격의 이런 옳지 못한 이런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 들어와서 낭만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전통적인 문학과는 다른 문학들, 실험적인 문학들을 시도하면서 이제 이런 장르들이 막 뒤섞이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이제 이런 그 세 가지의 이런 장르 이런 것들이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사시의 이제 특징들을 보자면 그
아, 전에 그 서사시 호머의 작품을 그 저기 그 어디에 썼느냐 질문하셨죠? 누가 질문하셨죠? 예, 예. 예, 아, 질문하셨죠? 예, 예. 예. 그걸 제가 그 문헌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이 조금 복잡한데 그 호머가 이제 쓴 것으로 그렇게, 물론 이제 호머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그거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호머가 문자로 이제 정착시킨 것은 이제 사실인데, 이 그 호머가 쓴 이제 그 이 글이 직접 쓴 이 글이 남아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이 꽃병에 호머가 쓴 그 글의 일부분이 그 당시 그 무렵에,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8세기 이 무렵에 꽃병의 한 부분이 남아 있답니다. 그러다가 그 이 645년인가 기원전 이 무렵에 그 호머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 한 부분이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파피루스에.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3000년 전이랍니다. 이집트에 파피루스가 이제 유럽에 전해졌고, 그래서 그것이 호머의 그 작품 가운데, 그러니까 호머가 직접 쓴 이것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그 일부가 이제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머가 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정리한 이 그런 중세 시대에 그때는 이제 종이가 일반적으로 쓰였으니까 두루마리 종이가, 그때 이제 그 중세의 그 이제 필사본이 그 지금까지 전해져서 그것을 이제 호머 작품의 정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그 문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사시를 보면, 서사시는 대체적으로 운문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서사시는 원래 그 초기에 구전으로 이렇게 음유시인들이 노래로 이렇게 불렀던 이런 작품이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호머의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영주의 궁정이나 이런 축제 때 넓은 이런 광장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인 상태에서 4년에 한 번씩 한 3-4일에 걸쳐서 호머의 이런 일리아스를 낭독하는 이런 잔치들이 있었답니다. 잔치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625년이네요. 645년이 아니라 625년에 그런 파피루스 같은 이런 종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서사시들은 호머가 문자로 정착하기 이전에는 음유시인들이 이렇게 노래로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로 부르기 좋게 시의 형식으로, 운문의 형식을 띠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암송하기 좋게 아주 그 반복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킬레우스를 이야기할 때는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그 숙소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잘 달리는 아킬레우스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아폴로에 관해서도 아폴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활을 잘 쏘는 아폴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유시인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아폴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그리고 이제 그 에포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에포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말, 어떤 이야기 아니면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 이런 걸 뜻하고, 대체로 이 서사시는 어느 민족이든지 태동기에, 그 민족의 태동기에, 그 민족의 형성 당시에 주로 지배층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이런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배층의 세계관에 이제 잘 어울리는 이런 인물들을 영웅으로 등장시키고, 그래서 그런 영웅들의 이런 행위,
이 영웅들의 행위를 그 독자들이 본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이런 소속감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사시 같은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시에는 반드시 그런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그 영웅들은 신들과 이렇게 신들의 뜻에 순종을 하는, 신들에게 도전을 한다랄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뜻에 순종을 해서 호흡을 같이 하는 이런, 그래서 아주 그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유지하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들 혹은 이제 영웅들이 주로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 서사시로서는 고대 그리스의 호머의 이런 작품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버지, 영어로는 버지라고 하고, 이제 그 히라보로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쓴 아이네이스 같은, 그런 우리가 전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뭐 신통기는 다 봤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도, 아이네이스는 등장인물입니다. 영웅이죠. 이 기원 후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인물은 이제 그 트로이를 정복하고 이제 다시 그 자기 그 고향인 티베르강 하류 이 지역에, 지금 로마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어드벤처를 소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하고 비슷한 거죠. 오디세이가 트로이를 정복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그 모험들이 오디세이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네이스가 트로이의 그 이제 그저 트로이를 정복을 하고 브레탕이 트로이를 빠져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로마를, 지금 로마의 모태가 된 라비니움이라는 이런 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네이스가 귀향하면서 다양한 이런 모험들을 겪고 극복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늘 신들의 도움을 받고 신들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어떤 모범적인 이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도 그 로마인들이 봤던 일종의 창세기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 신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막 그 다양한 이런 인물들로 어떤 돌이나 뭐 이런 별로 이렇게 변신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제 돌이나 이런 별 자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사시는 이제 뭐 그 어느 민족이든지 대체적으로 그 민족의 태동기에 서사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죠.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서사시입니다. 수메르의 그 첫 왕조의 그 왕이었던 그 길가메시가 이제 겪은 그런 신비한 이런 행적들입니다. 길가메시는 신과 인간이 섞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이 약간 이제 신에서 인간으로 변해가는, 신의 이런 신 중심의 이런 세계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변해가는, 아마도 그 수메르 지역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을 형상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영혼 불멸을 추구하다가 그렇지만 결국 불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뱀에 물려서 죽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신의 이런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인도, 그리스 로마,
우리나라에서도 동명왕기, 주몽사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태동기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이제 그 서사시의 작가가 누구인지 역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전에 호머에서 호머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리아드나 이런 오디세이를 과연 호머 혼자 썼겠느냐, 아니면 공동의 창작이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논란거리다라는. 왜 그러냐 하면 호모는 그렇게 귀족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그런 생활상, 귀족들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호모가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점들. 그리고 또 그 작품의 그런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호모는 아무래도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쓴, 그러면서 호모라는 이름으로 공동으로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기에는 인간이 개인으로 혼자 존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끊임없이 자연과 싸워야 됐고 자연의 어떤 재해들, 이런 것들, 홍수가 진다랄지, 홍수가 이렇게 큰 비가 내린다랄지 이럴 때 함께 움직여서 강물을 막아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외적들이 이제 침입을 할 때 함께 모여서 외적들을 막아야 했고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인간과 공동체의 이런 유기적인 이런 조화 이런 것들이 서사시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 안에 이제 중세에서는 이것이 이제 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 동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공동체를 떠나서 인간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이런 존재다,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서사시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제임스 조이스가 썼던 1922년에 쓴 율리시스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제임스 조이스는 이것을 서사시라고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제 율리시스를 썼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사시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사시가 가능한데, 그런 상태에서 영웅이 등장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그 제임스 조이스가 썼던 이 그 율리시스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는 현대의 서사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리시스라는 개념 자체가 오디세이에 대한 영어식 이런 표기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영국 그쪽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인물 구성이나 형식도 오디세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디세이에는 오디세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가 한 20년 동안 트로이 전쟁에 10년간 갔다가 10년간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인물들과 바람을 피는 오디세이 안에 페넬로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가 없는 사이에 자기 엄마는 바람을 피고, 그래서 오디세이를 찾아나서는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라는 그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그 율리시스에도 유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제 주인공은 크게 보면 두 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한 명은 레오폴드 블룸입니다. 레오폴드 블룸. 이 사람은 오디세이에 해당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레오폴드 블룸의 이제 그 아내, 이제 좀 그 바람기가 많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메리온이라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레오폴드 블룸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텔레마코스와 아주 유사한 그 가난한 대학생 스티븐 디달로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이에서는 오디세이와 페놀로페, 텔레마코스 사이에 이제 그 벌어지는, 그래서 오디세이가 자기 아내와 간통을 했던 자기 그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 정의를 되찾는,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 오디세이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형식은 그래서 그 오디세이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모두 18개의 그 이 모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을 오디세이에 유사하게 이런 것,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좀 다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패러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패러디, 파로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아까 그 율리시스는 그러니까 그 이 라틴어 오디세이의 그 또 다른 이런 로마식 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는 이제 트로이를 정복을 하고 귀향하는 그 10년간에 걸친 그 이야기입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오디세이는 끊임없이 모든 악을 평정하고 마지막에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이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이 그 저 레오폴드 블룸의 그런 그 이야기는 그렇게 10년의 이런 과정이 아니라 1904년 6월 16일 날 오전 8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채 하루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레오폴드 블룸이 겪는 그런 아주 그, 그러니까 영웅의 이야기라고 보기 힘든 아주 그 소시민의 하루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민의 하루 삶. 예를 들면 그 여기에는 이제 레오폴드 블룸이 이제 일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런 그 우체국이랄지 뭐 공동묘지랄지, 레오폴드 블룸은 직업이 신문사의 그 광고를 이렇게 접수받는 이런 인물인데, 그래서 신문사에 간다랄지 박물관에 간다랄지 뭐 술집에 간다랄지 병원에 간다랄지 이런 아주 평균적인 그런 개인의 이런,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그 영웅이 아닌 이 평균적인 개인이 겪는 하루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그 사창가에 들려서 그다음에 새벽 2시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상으로는 이 율리시스, 이 작품에 등장한 레오폴드 블룸은 형식상으로는 오디세이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레오폴드 블룸이 벌이는 그 행위는 도저히 그 영웅의 행위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아주 그 평범한 이런 시민사회의 그런 그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인간의 그런 그 평범한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레오폴드 블룸은 이제 기독교의 신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런 인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레오폴드 블룸은 오디세이, 형식상으로만 오디세이에 유사하지만 도저히 그런 우리가 서사시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행동,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이런 행위들을
이 레오폴드 블룸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을 부인한다, 부정한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그 어떤 공동체와의 이런 관계의 분절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행동하는 이런 공간도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의 이런 그 도시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이런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배회하며 평범한 일상을 꾸려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창가를 거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다라는 이런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그런 평범한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에게서 어떤 그 오디세이가 보여준 그런 영웅적인 행위들, 그리고 신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악을 이제 물리치면서 어떤 어드벤처를 이겨나가는 이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모습들은 도저히 이 작품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서사시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결코 서사시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을 우리는 로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만은 중세시대 때 주류 문학은 라틴어로 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류 문학, 귀족의 이런 문학들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성경의 이런 내용,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 라틴어가 아니라 당시 이제 로마어, 프랑스의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언어를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을 로마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어가 그 토대를 이루는데, 그 지방 사투리로 쓴 이런 문학 작품들을 로만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만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내용상으로도 단순한 이런 권선징악이랄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이 받아들인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상이나 환상의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장르를 로만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런 제목이 로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800년대에 들어가면 이제 큰 문학의 흐름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로만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만틱, 낭만주의라는 개념이죠. 낭만주의. 그럴 때 그 낭만이라는 것은 로만틱, 로만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음역을 해서 그 낭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낭만주의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낭만이라는 것은 뭐 체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공동체의 그런 도덕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의 그 문학 작품들 보면은 주인공들이 막 그 광기에 빠지고 미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겪은 그 당시에는 어떤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밝혀지기 전인데, 그 이미 낭만주의 시대 1800년에 쓰여진 낭만주의 작품에서는 그 등장인물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성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하위 문화적인 이런 현상으로, 그래서 그 뿌리가 같은데 소설도 역시 그렇습니다. 소설도 동키호테 같은 이런 작품들, 이제 다음 조금 쉬었다 다볼 텐데요. 그 다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십시오. 네, 베르테르는 회사 그 공동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인물입니다. 아주 그 성격이 예민하고, 그래서 그 어디 회사에 가서도 며칠 있으면 사표 내고 나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런 질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 소설들이 대체적으로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의 이런 주인공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띕니다. 그래서 서사시가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보다는 공동체의 질서를 더 공동체의 안녕을 더 강조한다면 소설은 지금 그런 공동체의 질서나 안녕보다는 이제 어떤 개인의 그런 주관을 더 중요시하는 장르입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이제 15세기 무렵에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술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돈키호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